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들 하셨죠.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자율주행 딱정벌레 혼자서 사과까지 찾아가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율주행도 레벨이 상당히 다양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조금 복잡한 단계까지 있을 텐데, 우리 요걸 정리를 좀 할까요? 어디다 정리를 좀 해둘까요? 볼까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진행할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큘러 메이저죠? 서큘러 메이저 게임이고, 자율주행 딱정벌레예요. 자율주행 딱정벌레. 그리고 이전과 비슷한 시나리오로 진행을 합니다. 86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탭 86번이에요. 그래서 전체 에피소드는 대략 파트 1부터 해서 파트 1, 지금 하는 게 파트 1이에요. 해서 파트 5 정도까지, 아마 파트 5보다 좀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파일트 뭐 6, 7 정도까지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해서 파트 1, 파트 2, 파트 한 3 정도까지 할 것이고 진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스크래치 과정이 끝날 무렵에서 파트 4, 파트 5 정도까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계만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인 성숙도가 있는 단계를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 파트-7이나 혹은 8에 대해서 조금 더 또 고도화된 기술 수준이 높은 자율주행까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크래치 코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아마 스크래치 수업 과정이 끝날 쯤 돼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을 앞으로 한 2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 2년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보다 더 그러니까 스크래치 코딩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자율주행까지 이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딱정벌레예요. 여전히 자동차나 딱정벌레나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파트 1하고 파트 2, 파트 3 정도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할 거는 이 메이저잖아요. 이 메이저가 지금 커스텀이 1, 2, 3가 있어요. 있는데 각각의 메이저로 듀플리켓 1, 2, 3 각각으로 듀플리켓해서 첫 번째 메이저는 메이저 1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메이저 1이고 나머지는 메이저 2, 메이저 3입니다. 그죠? 메이저 1은 메이저 1 그림만 남겨놓고 메이저 2와 메이저 3는 지워버리고, 메이저 2는 메이저 2만 남겨놓고 메이저 3와 메이저 1은 지우고, 그리고 메이저 3는 메이저 3만 남겨놓고 1, 2를 지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코드에 들어와서 이제 클론을 쓰지 않으니까 클론을 만들고 하는 코더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뽑아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을 텐데 다 빼고, 이것도 스위치 커스텀 2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다 각각이 하나씩 다 별도로 움직이잖아요. 지우고 그리고 레벨도 필요 없고, 레벨 1은 세팅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하고, 그리고 레벨 업도 필요 없죠. 그냥 스타트 할 때 바로 레벨 업은 나중에 서큘러 2나 메이저 2나 메이저 3에 쓸 거예요. 자, 그리고 크리어 레벨 2 제로, 요것도 딱히 필요 없죠. 우리가 이제 클론을 쓰지 않으니까 지우고, 얘도 빼고 됐습니다. 뭐 많이 줄였네요. When I start as clone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죠?
그러면 하나로 다 합쳐지겠죠. 이렇게 하나 넣고 커스텀 투 제로도 필요 없죠. 왜냐면 커스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go to 하고 다음 direction 하고 new direction, set direction, new speed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new direction 이름이나 어떻게 하고 이름이 로테이션 어떻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쇼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은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 얘는 메이저 3네요. 지금 선택한 것이 중단하고 자 얘는 메이저 3입니다. 메이저는 얘는 3. 3이고 그죠? when clicked가 아니라 얘는 when I receive을 뭐 레벨 3할 때, 예, 할 거예요. 나중에 브로드캐스트 받았을 때. 레벨 1도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레벨 3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레벨 1에다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레벨 2도 마찬가지,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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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얘를 가져와서 다 맞추겠습니다. 레벨 1부터 먼저 볼까요? 얘는 when I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레벨은 1으로 세팅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디렉션 스피드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얘가, 비털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로드캐스트를 하겠죠. 먹고 난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레벨 업이 아니라, 레벨 2. 레벨 2. 레벨 2 하면은, 레벨 2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메이저는, when I receive 레벨 2 했을 때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거의 뭐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그리고 메이저 3도 마찬가지, when I receive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broadcast new 메시지 하나 더 볼까요? new 메시지 레벨 3. 레벨 3 하면은 얘도 나타나도록 되죠. 얘는 when I receive 레벨 3 했을 때 나타나도록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얘도 마찬가지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다 떼놓을게요. 얘도 빼놓고 분리해놓고 얘도 분리해놓고 일단 메이저 1 얘만 볼까요? 얘만 쇼 처음에는 다 하이드 시켜야 되겠네요. when I clicked 했을 때 하이드 이렇게 해서 하이드하고 마찬가지 얘도 when I clicked 다음에 when play clicked죠. i가 아니라 play clicked 했을 때 look hide 얘도 숨겨 놓겠습니다. hide 자 요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hide 메이저 2와 3는 hide인 상태이고 메이저 1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요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메이저 1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처음에는 얘가 이만큼 미끄러져서 쭉 글라이드해서 여기까지 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그런 다음에 눈치를 봐서 싹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 스타트 했을 때 처음에 go to 204 y 뭐돼 있는데 일단 레벨이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그냥 컨트롤 바로 들어가서 할까요? if 10입니다. if 레벨이 1이면은 variable 레벨 equal 1 얘가 1인 경우에는 글라이드에서 어디까지 오느냐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글라이드 1 second 2 여기까지 요렇게 되겠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기 있다가 그죠? 레벨이 1이면은
그러면은 미끄러져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는 간단하죠. 그리고 레벨이 2라고 하면은 또 위치가 좀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듀플리켓해서 레벨이 2인 경우에 어디까지 올 것인지, 그리고 레벨이 3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올 것인지, 또 마찬가지 똑같이 지정하면 됩니다. 레벨이 2라고 합시다. 2이고 레벨이 3인 경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레벨 2인 경우에는 아마 대충 여기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글라이드 해서 46이. 나중에 뭐 다르면 고쳐주죠. 일단 어림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3라고 하면은 뭐 어림잡아 여기까지 오지 않겠는가. 나중에 수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벨 1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레벨이 2이면은 봅시다. 레벨 어디 세팅한 데 없나? 없네.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죠. 여기 들어가려면은 풍뎅이가 눈이 있으면은 이 그림을 보고 원을 보고 빈칸을 보고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풍뎅이가 눈이 없어요. 그죠? 컴퓨터 속에만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눈 대신 카메라를 이용을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카메라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variable을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리스트에서 make list에서 한 3개 정도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speed에서 이 썩 메이즈가 빙글빙글 도는 속도, 그죠?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할 거예요. 속도를 알아야지 끼어들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각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 빈칸이 언제쯤 내 앞에 올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디렉션을 보시면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디렉션 한번 볼까요? say 에서 싱크를 가져오든 셀을 가져오든 다음에 포에블 컨트롤 포에블 넣을까요? 포에블 하고 지금 디렉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틀이 와 있네. 비틀 말고 메이저 1. 그래서 자, 메이저 1에서 지금 포에블 어디다 넣어줄까요? 적당한데 그냥 왼 클릭 할게. 이벤트 왼 클릭 하고 다음에 모션에서 디렉션. 모션에서 디렉션을 해도 될 것 같고 센싱에서도 디렉션 비슷한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센싱에 적절한 게 없나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얘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면은 돌면서 각도를 아마 자기 가리키는 각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8도로 돼 있네요. 그죠? 볼까요? 빙글빙글 돌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디렉션 얘가 바라보는 각도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죠. 어쨌거나 0도에서 360도 혹은 0도에서 180도 또 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풍뎅이한테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풍뎅이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꼼수예요, 꼼수. 이걸 전문용어로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가 앞에 있는 까만색 원을 사진을 계속 찍어서 빈칸이 있는 지점을 파악을 해서 그때 쏙 들어야 돼요.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도 일단 더미 값을 3개 정도 넣어주고 얘는 맨 위에 거는 제일 작은 원, 중간 원, 큰 원입니다. 일단 값은 더미 값 0, 0, 0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 할 거예요. 그리고 디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렉션도 하나, 둘, 세 개 넣어서 각각의 더미 값을 0, 0, 0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리스트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얘는 빼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보셨죠? 이게 용도가 무엇인지 빼고, 다음에 clockwise라 그럴까요? clockwise 시계 방향이냐 입니다. 그래서 clockwise 시계 방향이면 yes 아니면 no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방향 new direction이 1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방향으로 돌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lockwise면은 yes 아니면 no. 일단 dummy 값은 0로 두고 그죠? 이렇게 clockwise 등등을 줬습니다. 이렇게 겹쳐 나와도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replac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variable 들어가서 replace item 첫 번째 아이템 제일 작은 원입니다. 그러니까 clockwise의 첫 번째 아이템을 yes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우리 비틀이 여기에 끼어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메이즈가 돌고 있는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 돌고 있는 속도는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빈 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빈 텀이 어디쯤에 있는지 이 원에서 여기에 와 있는지 여기 와 있는지 여기 와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지 쏙 끼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피드와 디렉션과 클라와이즈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 이렇게 하고 듀플리킷해서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이면은 NO 넣어주고 그리고 얘의 우리 variable에 보시면은 디렉션 있죠. 디렉션이 maze1의 디렉션이고 그리고 스피드 마찬가지 maze1의 스피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replace하고 duplicate해서 이번에는 밑에다 넣죠. 이렇게 넣어서 이 스피드를 new speed 얘로 넣어주면 되겠죠. with new speed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direction도 마찬가지 duplicate해서 얘의 direction은 따로 없나요? 없군요. 자 그러면은 direction에서 얘의 direction은 motion에 들어가서 모션에 있는 디렉션을 가져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뭐 달라진 거,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그러니까 이전의 코드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다 보이시죠? 요런 구성입니다. 글자도 잘 보이시죠?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를 돌려볼까요? 돌리면은 데이터가 변하는 게 보이죠? 자, 보시면은 디렉션이 요렇고 그리고 스피드는 이러하고 그리고 얘는 yes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이 워낙이 넓으니까 그냥 대충 들어가더라도 문에 안 걸리고 잘 들어가겠습니다만 만약에 문이 좁다 지금의 문 넓이의 공간 넓이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아주 우리가 요 스피드 있잖아요. 이 스피드 1.7819 이 스피드 값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잘 계산을 해야지 그 텀으로 얘가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지금 공간이 문이 이렇게 앞에 왔을 때 들어가면 여기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쏙 들어가야지 탁 끼어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문은 굉장히 넓은데 나중에 난이도를 높일 때는 문을 조금 더 공간을 줄여서 협소하게 만들어서 아주 정밀하게 이 스피드 값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걸리게끔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걸 참조하셨어. 메이저2와 메이저3도 똑같이 이런 코드로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진행할게요.